자,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 5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남았고요. 어제 장이 많이 빠졌어요. 네. 최근 들어서 가장 분위기가 좀 싸했던 날인 것 같은데. 네. 네? 어제 뭐 사실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이슈는 없었고 그 일단 반도체 좀 안 좋았고요. 그 하이닉스가 좀 생각보다 많이 빠졌고.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또 최근에 뭐 달러가 뭐 크게 뭐 변동성은 없지만 달러 네. 약세 기존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매도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오늘이 선물옵션 동시만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들 쪽에서 또 약간 프로그램 매도가 일부 나오면서 네. 증시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어제 그 변동성이 미리 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옵션 만기 앞두고 그래서 오늘은 좀 어제 좀 그러니까 어제 좀 그런 가격 조정이 좀 나오면서 약간 만기에 대한 부담감이 저는 조금 해소됐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시장이 좀 차분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오히려.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오늘 종가 무렵에는 또 요동은 치겠죠. 원래 항상 만기에는 이 종가에. 근데 또 오늘 밤에 또 그 CPI 나오잖아. 예, 네, 그죠. 그것도 있죠 하나. 아, 네. 근데 또 겹쳤네. 근데 참 희한한 건 이제 어제 또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서 아, 헷갈리는 장이야. 예. 네. 네? 아마 강세론자는 쫄리나. 쫄리면 가든가 뭐 이런 장이고 약세 쪽은 야 조심하자니까 이런 거 그죠? 네. 저는 근데 제 생각은 어쨌든 네. 저는 여기서 저도 바로 간다가 아니라 저도 이제 위로는 계속 보고는 있는데 6월 한 달간은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 같은 것도 FFC도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변동성이 나올 거예요. 그때 좀 계속 사자는 저는 좀 의견이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오늘은 이제 변동성을 활용해서 오늘은 퐁당퐁당입니까? 네. 과연 아, 오늘은 또 어떻게 될까? 아, 그리고 또 오늘 선물하신 동시 만기 여기에 대한 부담도 좀 있으신 거죠? 네, 일부 있는데 근데 제가 포지션을 보니까 이건 네. 뭐 무조건 맞는 건 아닌데 네. 기관들은 좀 하방 쪽이에요. 기관 투자들이 약간 아래쪽이고 외국인들은 좀 중립 포지션이에요. 위든 아래든 뭐 크게 상관없고 개인 투자분들은 위쪽으로 좀 보고 있고 그 만기 포지션을 보니까 근데 오늘 또 당일날 변동될 수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도가 뭐 있어요? 아 만도가 만도? 물적 분할 결정했습니다. 뭐 이제. 이거? 근데 그 물적 분할에서 나가는 회사가 네. 자율주행 그 ADAS 있잖아요. 아. 운전 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가요? 네. 그 회사가 떨어져 나가요. 물적 분할. 아. 물론 이제 당장의 기업 가치 영향은 없는데. ADAS를 하는. 네. 네. 근데 이제 작년에 LG 화학과 비슷한 거죠. 그 주주 가치가 뭐, 좀 희석될 수 있어서 뭐 물적을 많이 해. 네. 그래서 오늘 좀 주가에는 안 좋게 좀 작용할 거예요. 저한테 말을 했어요. 제가 뭐 자동차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자동차 그래도 나보다 낫잖아.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아, 만도 물적 분할 이슈가 네, 있군요. 핵심 사업부를 떼어내다 보니까 네. 이제 오늘 주가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왜 떼내지? 그러니까 이제 그 LG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이제 약간 상장을 해서 투자금 받지 않을까 그런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아... 대해서 이제 주주분들 역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 오늘 이제 한 2분 네. 정도 남았고요. 오늘은 뭐 일정은 일정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미국에 발표되는데 예상이 플러스 4.7% 전월 대비해서 0.4%가 예상 수치니까 아, 저 만도 없어요. 저 그런 것도 잘 안 해요.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왜냐하면 제가 그런 요즘 이제 기업 활동이라는 게 이렇게 뭐 기업을 M&A하고 뭐 분할하고 이런 거는 뭐 기업 활동이긴 한데 아 진짜 이 투자자들을 위해서 뭘 하는 건지 나 이게 나 그래서 예. 좀 그런 거야. 네네네. 아니 무슨 갑자기 무슨 뭐 기업을 쪼개고 그리고 뭐 삼촌이 나간다고 기업 쪼개 나가고 뭐 꼭 우리는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나 그게 약간 좀 불만이야. 아 약간이에요? 아니면 좀 많아요? 좀 많으신 거 약간 많이. 예? 예, 리를 아니 투자자들한테 투자자들의 이익에 반한 이런 막 기업 막 쪼개기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막 분할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저 이제 많은 주주분들 좀 약간 이제 그 화가 나신 게 약간 그거죠. 그냥 핵심 사업부를 떼버리니까 만도에서 자율주행이 제일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아니 그런 이게 이 일종의 패션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투자를 하냐고. 예. 네? 그잖아요.
그리고 방금 뭐 나왔는데 SK텔레콤은 인적 분할을 방금 공시를 했습니다. 인적은 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SK? 예, 거래 정지됐어요. SK텔레콤. 텔레콤. 예, SK 정지됐어요? 예, 30분간 거래 정지. 근데 SK텔레콤이 인적 분할한다고 예전에 언급을 했잖아요. 언급을 했죠. 예. 근데 이제 오늘 공식적으로 공시가 지금 나왔어요. 지금 하겠다고. 그래서 자, 이제 9시가 돼 버렸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작 출발했고요. 삼성전자하고 오늘 네이버가 좀 출발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 자체 어제는 좀 많이 충격을 좀 받았는데 코스피가 6포인트 정도 상승세로 일단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은 980포인트 0.14% 정도 강보합 정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가 일단은 그 10개 종목 중에선 가장 좀 좋은 모습이고 어제부터 좀 트래블 버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백신 뭐 이 접종하신 분들은 뭐 가을부터는 뭐 괌이나 사이판이나 뭐 싱가포르 이제 방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대한항공이 오늘도 좋습니다. 오늘도 한 2%. 그다음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2%인데 아마 우주 관련해서 정부에서 뭐 어떤 뉴스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좀 2% 올랐고 어제 사실 그 외국계 JP모건에서 금호석유 약간 매도 리포트가 하나 나와가지고 어제 100% 네. 급락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좀 올라가는 게 아마 윤재성 연구원님이 그 오늘 좀 반박하는 그 보고서를 낸 것 같더라고요. 목표 주가 60만 원 유지하면서 외국계와 저 로컬의 싸움입니까? 네, 오늘 네? 보고서 나왔어요 아침에 그 하나금융에서. 아 거기서 제일 좋다고 썼었지 네. 않아요 원래? 지금 윤재성이. 목표 주가 60만 원이니까 3배 차이가 나요. 지금 현재가 20만 원이니까. 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좀 반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원랜드 같은 이제 뭐 경제 재개 관련 기업들도 조금 올라갑니다. 그리고 넷마블이 이제 신작 게임 기대감으로 한 1.4% 정도 올랐고 어제 LG 플러스도 그 이제 주주 가치 환원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오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좀 빠지는 쪽은 HMM이 어제에 의해서 오늘도 좀 더 빠지고 있고 현대건설이나 두산중공업 같은 그 원자력 발전 관련주가 일단 오늘도 추가적으로 약세를 일단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업체들 쪽에서는 그 대우조선해양이 조금 밀리고 있고요. 조선주 일부 밀리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제 미국에서 금리가 급락하다 보니까 그 산업재들이 어제 미국에서 많이 빠졌더라고요. 경기 민감주가. 그래서 그 영향으로 오늘 한국에서도 관련 기업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올라가는 쪽에서 오늘 현대로템이 아마 이제 이 회사가 철도 관련주인데 오늘 한 3% 정도 주가 좀 반등을 했고요. 뭐 지멘스 매각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있었어요. 근데 아직은 뭐 그 크게 결정된 건 아닌 네. 것 같더라고요. 그 만도가 오늘 좀 상황이 좀 굉장히 안 좋은데 8%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9% 가까이 빠진 것 같습니다. 네, 그 주주가치에 대한 이제 부담감 때문에 오늘 좀 분위기가 좀 만도가 만도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부품 쪽에서 그 현대 모비스 제외하고 제일 큰 데 아닙니까? 그죠? 한원 시스템이 한원 시스템 한원이 어쨌든 아마 2등 정도 현대차 그 저 뭐라고 해죠? 옛날에는 같은 예 네. 그 굉장히 큰 회사죠 사실. 근데 이런 정도의 중요한 결정을 하려면 IR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하면서 그죠? 네. 네. 왜 이런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투자자들한테도 미리 설명하고 예. 그런 걸 쭉쭉 하면서 그리고 판단하게끔 한 다음에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만도는 이게 저도 좀 놀랬던 얘기, 게 전혀 없었거든. 예, 뭐 약간 투자들하고도 어떤 이제 그 전에 사전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되게 약간 너무 의외였죠 사실은 어제 나왔던 게 갑작스러웠고 또 만도 헬라라고 있어요. 만도 헬라가 이제 뭐 하는 거냐면은 그 우리 자율주행차에 보면 이제 라이다 센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약간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기업 부품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것도 굉장히 알짜 자회사인데 그것도 이번에 그 분할하는 회사가 가져가요. 밑에 100%로.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도 좀 주가에 안 좋게 작용하는 거죠. 분할하는 회사 혹시 대표가 그 만도 뭐 아들 아니에요?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 아니요. 강력하게 의혹 제기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으로는 오늘 그 파라다이스 같은 아까 이제 강원랜드 올라가면서 파라다이스 같은 이제 카지노 관련 기업들이 올라갔고 오랜만에 바이오도 좀 올라갑니다. 그 메드팩토가 이번에 임상 데이터가 좀 잘 나왔다는 평가 있었는데도 많이 빠졌는데 오늘 1.7% 반등하고 있고 헬릭스미스, 휴젤, 뭐 코미판 같은 이제 바이오도
동반해서 일단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쪽은 그 반도체 기업들이 어제 미국에서 좀 빠지다 보니까 유진테크 같은 이제 반도체 기업들 좀 밀리고 SN 같은 엔터즈들도 일부는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지수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다시 하락 반전했고요. 3215포인트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은 979포인트 플러스 1포인트 정도. 그래서 양시장은 그냥 거의 보합이고 오늘 수급상으로는 개인들이 여전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728억 정도 사고 있고 반면에 외국인들은 오늘은 매도는 많지 않습니다. 그 35억 정도. 그렇지만 이제 기관 투자들이 오전에 그 금융 투자가 프로그램 매물 내놓으면서 한 686억 정도 매도하고 있어서 기관의 매도로 일단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섹터는 역시 아직도 여행주가 가장 셉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행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2.88% 정도 올랐고 또 스포츠 행사 수혜주들도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여행이 좀 재개되고 이러면 결국엔 스포츠 행사들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 오늘 인터넷 대표주도 다 강합니다. 카카오 네이버가 동반해서 오르는데 제가 봤을 때 아마 미국의 국채금리 급락 때문인 것 같아요.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성장주의 대표주자인 그 인터넷 대표주로 일단 매수가 좀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공주도 좀 올라가고요. 임플란트 기업들 같이 이제 그 컨택형 기업들이 여전히 그 시장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도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락하는 거는 오늘은 일단 뭐 만도 영향이 좀 있어서 자동차 기업들은 뭐 현대차 그룹은 많이는 안 빠지는데 일단 자동차 대표주가 섹터에선 가장 안 좋고요. 여기도 다 그 계열입니까? 그 현대가? 만도요? 네. 아, 만도는 아니에요. 만도는 아니에요. 계열은 아니에요. 아니 저 뭐라 그러지? 반결한 표현은 그렇고 이제 예전에 이제 저 그 왕회장님, 네. 네. 왕회장님 맞아요, 형제분이 맞아요. 이제 한 그, 거지. 맞아요. 정 누구신 것 같은데. 예, 정. 예. 하여튼 있어. 네네. 그렇게 해서 다 이제 사촌지가 아니야. 네, 맞아.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아예 관련 없는데도 아니구만. 네. 네. 근데 뭐 지분 관계는 다 정리가 지금, 됐지. 지금 지분 사실은 이제 주식 관계는 전혀 없어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납품하는 회사죠 만도는. 그렇죠. 아. 근데 현대 그 제너시스에 요새 뭐 자율주행 이거 약간 보조하는 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대부분 이제 만도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조선주가 다시 좀 빠지고 건설 대표주도 좀 빠지고 원자력 발전 건설 기계 한마디로 우리 흔히 말하는 그 굴뚝주들 산업재 기업들은 어제 미국 시장과 거의 판박이로 같이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금리 영향으로 성장주 대표주인 인터넷이 올라가고 산업재가 빠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오늘은 좀 오전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각 증권사 네네. 리포트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첫 번째로 이제 건설주들이 오늘 좀 빠지긴 하지만 그 건설주도 약간 이제 요새 그 많은 투자분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게 건설사에 좀 악영향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 KTB 투자증권의 라진성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준 자료인데요. 일단 통상 이제 그 재강사라 그러죠 철강사가 대형 건설 유통사들과 이제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3개월 단위로 공급 계약을 맺는데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최근에 재강사들이 원자재 이제 고철 가격이 급등한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한 달 먼저 그 철근 가격을 대폭 올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신규 수주하는 그 현장 같은 경우는 그 원자재가 이제 올라간 거를 감안해서 계약을 맺고 있대요. 그러니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다만 대형 건설사는 일정 부분을 연간 단위로 공급을 한대요. 이미 고정된 가격으로 그래서 원가에 지금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특히 해외 턴키 공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고정 금액으로 이걸 거의 그 조달을 한다고 합니다. 입찰 전에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은 없다. 그래서 그 건설사 리스크는 일단은 좀 제한적인데 다만 문제는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원자재가 또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공기 지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납기일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를 딱. 근데 그걸 못 할 수 있다는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제가 이 보고서에 있는 표를 한 그 그래프를 가져와 봤는데 저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철근 가격을 뜻해요. 그래서 저 위에 보면 유통시장 구조인데 재강사가 대형 건설사에는 바로 납품도 하는데 중소형 건설사에는 유통사를 보통 통해서 간대요.
근데 대형 건설사에 납품하는 지금 가격이 톤당 84만 6천 원 정도,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유통사 통해서 납품하는 거는 톤당 135만 원이에요. 가격 차이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중소형 건설사들한테는 좀 마진 압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상황이면. 아, 네. 대형 건설사는 80만 원대에 받는 거를 중소형사는 좀 비싼 가격에 받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대형 건설사에 좀 유리하지만 중소형 건설사에 좀 부정적인 이슈일 수 있다는 건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이제 기업별로는 적어 주셨는데 현대건설은 현대제철이 관계사라서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GS건설도 현대제철과 주로 직거래를 하고 그 밑에 이제 자회사죠. 자이에스앤디도 GS건설과 공동 구매해서 조달 문제는 크지 않다고 하고요. IS동서는 동국제강하고 관계가 좀 좋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조달에 큰 문제는 없다. 네. 그래서 각 회사마다 좀 약간 조달처들은 다르니까 건설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혹시 한번 좀 이런 부분들은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큰 영향은 없다라고 좀 보지만 이게 원자재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공사 기한을 못 맞추는 경우에는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건설 장비 데이터가 어제 나왔는데 5월 굴삭기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대신증권의 이동원, 이태환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준 자료고 일단 굴삭기 쪽은 좋진 않습니다. 5월달 중국 굴삭기 판매량이 25%나 감소를 해가지고 지난 4월에 이어서 2개월 연속 감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역기조 효과가 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연간 판매량도 아마 작년보다는 크게 늘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좀 시각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중국 굴삭기 판매량이 2015년부터 6년 연속 계속 올라왔대요. 판매량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소한다고 해서 좀 이상할 건 없다. 워낙 그동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국내 업체 판매량은 두산인프라코어가 878대 팔아서 마이너스 59% 감소했고요. 현대건설기계는 좀 선방을 했습니다. 876대 팔아서 5% 감소에 그쳤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대건설기계가 좀 방어는 잘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중국 1위 업체가 싼인데 이 회사는 5,800대를 팔았는데 20% 정도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1위 업체 캐터필라는 마이너스 35%나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도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캐터필라 중국은 좀 마진이 낮은 소형 제품을 요새 많이 판매를 하나 봐요. 네네. 근데 캐터필라는 그런 거는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좀 판매 데이터는 안 좋았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좀 건설기계 업종한테는 조금 부정적인 재료로 좀 그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중국을 제외하고는 어쨌든 좀 미국 쪽은 좀 괜찮다고 좀 보시는 것 같고 다만 중국이나 또 최근에 인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락다운 돼가지고 지금 건설 기계 좀 판매가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과 인도 쪽은 좀 일단은 좀 기대치를 좀 낮출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투자 포인트로는 좀 미국 쪽에 좀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좀 낫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거 이제 원자재 관련해 가지고 그 한국투자증권의 이제 김성근 애널리스트가 적어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남미 자파들의 좀 반격이래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을 요인이 좀 생겼다 이렇게 보셨는데 지금 페루에서 대통령 선거가 열리나 봐요. 페루. 네, 페루에서. 그 후지모리 딸 지금 약진하고 있잖아요. 네. 아, 그분이신가요, 그게? 예. 네. 네. 근데 극좌 성향의 후보가 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지난 7일 날 페루 시장이 주식 시장이 7% 폭락을 했대요. 페루가 이제 아시겠지만 광산이 많아요. 아,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영향인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 페루화 가치도 폭락을 아, 했는데 뭐 광산 국유화 뭐 이런 거 이제 할 수도 있다. 막 약간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 성향의 당대표가 페드로 카스티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98% 개표가 됐는데 지금 아직은 이기는데 근소한 차이긴 해요. 50.3% 대 49.7%로 앞서곤 있어요. 98% 아, 그래요? 그래요? 근데 유력한 게 남은 표가 카스티오 후보에게 유리한 농촌 지역이래요. 아.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당선되지 않을까. 저건 내가 보니까 저 불복인데. 불복이요?
아, 불복 바로 갑니까? 네. 플러스 네. 마이너스 2% 정도면은 항상 불복 나와요. 네. 네, 아, 그럴 수는 있겠네. 진짜.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리 생산량 중에 11%를 페루가 담당한대요. 아. 칠레 다음으로 많대요. 전 세계에서. 아, 후지모리 딸이 지금 2등이고. 2등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 어쨌든 카스티오가 만약에 이긴다면은 네, 후지모리도 그때 뭐 문제 있어서 뭐 빵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 20년형인가 네. 뭐 봤고. 근데 딸은 돼 또? 딸은. 네. 그것도 웃기다. 아니, 네. 그것도 뭐야? 근데 이제 그 네? 아버지는 지금 학교가 있고 뭐 딸은 또 되고 그래. 아버지가 그 경제를 그래도 잘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아, 그쪽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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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린 물론 있는데. 아, 비린 좀 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카스티오가 천연자원을 약탈한 다국적 기업들을 공격을 많이 했나 봐요. 그리고 국가의 역할을 확장시키는 그런 이제 새로운 헌법 표정.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광물 판매 수익의 70%를 정부가 가져가겠다. 그러면 누가 광산에서 그 일을 하겠어요. 광산 업체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광산 생산이 줄어드니까 구리 네네. 가격이 좀 튈 수도 있다. 이런 좀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물론 이게 법으로 또 헌법 개정을 약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만약에 이 사람이 당선되면 야당하고 또 합의를 해야 되니까 이게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구리광산 1위 업체인 칠레도 지금 광산 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높이려고 한대요. 칠레만 돈 많이 버니까 그러겠지. 네, 그래서 아마 그걸 이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법안이 지금 나왔는데 기존에 법인세 27%랑 특별세 15%를 내고 있었는데 이거를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리 가격이 파운드당 $4.5 수준인데 네. 만약에 이 정도 가격이 유지되면은 그 세금이요 그 75%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다 환수해 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칠레나 지금 뭐 이 페루 같은 데서 광산 이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좀 튈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무조건 된다는 아니고 그런 법들이 통과돼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슈는 인플레이션 베팅 강화 요인이다. 그러니까 산업재나 이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원자재 관련 기업들한테는 되게 좋은 뉴스일 수 있어요, 사실은. 구리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온 건 있으니까 어쨌든 칠레 상원의 결정까지는 그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7월 말에 아마 그 대통령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이번 선거가 끝나면 오르는 시기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만도 같은 회사가 지금 이제 악재 터지고 한 9%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럼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낫나?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건 이 회사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빨리 정리 그래서 마이너스 폭을 뭐 10% 정도로 어떻게든 막아보는 게 좋은가 아니면 이거는 지금 너무 공포에 팔린 거니까 그래도 이보다는 조금 더 폭이 줄었을 때를 노리는 게 더 좋은지 전 아니 근데 만약 저라면 그냥 보유할 것 같아요. 아 저라면. 그래요? 왜냐하면 작년에 LG화학도 그랬거든요. LG화학이 그 물적 분할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거의 70만 원에서 59만 원까지 빠졌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면 100만 원 갔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만도가 언제 이거를 상장시킬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 기간이 길면은 주가에 영향을 다시 이제 원가 갔다가 이제 네. 그때 다시 무슨 악영향이 네. 있더라도. 근데 왜냐면 그러니까 당연히 주주분들 입장에서 기분이 나쁜데 물적 분할이라는 거는 이제 100% 지분을 가져가는 거니까 네. 지금 당장에는 기업 가치의 변동은 사실 전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상장하면 희석돼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지금 반영해서 빼버린 거예요. 주가가. 근데 아직은 상장 계획이 언제까지인지는 지금 나온 게 전혀 없어서 지금 그냥 저는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아니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기 뭐 공매도 해놓고 뭐 이런 발표 나오고 이런 건 아니겠죠? 모르겠어요. 뭐 그것까지 제가 만도 공매도 제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 조사도 안 할 거면 자꾸 조사한다고 그러고 그래. 아, 이거 찾으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이제 보는 거지. 조사라는 게 불러서 물어보는 거지. 아니 저한테 그래요. 만도한테 그러세요, 만도한테. 그러니까 조사를 할 거면 제대로 하시고. 아, 제대로.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베이 코리아 이제 이번에 인수전에 관련돼서는 좀 애널리스트마다 시각은 다른데 이분은 좀 약간 그래도 그 포인트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셔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 KTB 투자증권의 김진우 유통 이제 애널리스트인데 이베이 코리아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자료거든요. 그래서 지금 롯데와 신세계가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고 아직 가격은 안 나왔는데요. 네. 일단 인수 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그 물류 인프라를 활용한 차별화된 이제 풀필먼트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다. 그 풀필먼트 뭐냐면 이제 입점한 그 이 소상공인 분들이나 입점 업체들이 이제 자기가 사실 배송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지마켓 같은 거나 이런 거는 본인들이 직접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도 일부 돼 있는데 그거를 풀필먼트에 이제 맡기면 알아서 다 해주죠. 거기서 배송부터 재고 관리, 환불까지. 네네네네. 그럼 되게 편하죠. 대신에 수수료만 내면 돼요. 그걸 풀필먼트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아마존이 이걸 도입해가지고 어쨌든 성공을 했는데 이베이 코리아도 이거를 이미 운영을 하고 있대요. 그 스마일 배송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마일 배송. 스마일 배송? 예, 그 옥션 같은데 보면은 네. 스마일 클럽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스마일 배송이란 제도가 있는데 이걸 이용하면 이제 풀필먼트 서비스를 운영 그러니까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밤새 배송도 되고 뭐 이런 네, 뭐 거예요? 그런 약간 이제 서비스인데 많이 알려지진 않았죠. 워낙 이제 로켓 배송이 유명하다 보니까. 네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처음 들어본 많이 유명 안 한 거지. 그러니까요. 정부론이 모르실 정도면 네? 예 거의 지금 많이 부각이 안 된 것 같은데. 대한통운 택배 정도로 알지. 예. 그래서 지금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요거를 네. 이제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요 아. 서비스를 이제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네. 어쨌든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물류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수익 모델이 창출될 수 있으니까 오프라인 자산의 수익성 개선도 좀 가능할 수 있다. 네. 그 소비자들이 빠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서 설문 조사를 했나 봐요. 근데 평균 2,700원 나는 비용 부담할 수 있다. 빠른 배송을 해주면 네.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일단 나온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좀 락인 효과. 그렇죠. 이 사람들을 계속 좀 가둬둘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롯데나 신세계가 인수했을 때는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것 같고 님만 모른다는데 스마일 배송 아, 쓰신 분들 꽤 계시네요. 아, 계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 잘 됩니까 스마일 배송도 여러분? 네. 아. 네. 그쪽 한 그쪽 생태계를 잘 몰라요 자기가 네. 네. 솔직히. 정프로도 아, 저하고 비슷해요. 아, 스마일 클럽이라고 또 이렇게 있는 모양이군요. 예, 네, 있어요. 그것도 이제. 월 얼마 내고 그 네. 로켓 와우라고 있잖아요. 네네. 쿠팡에서 하는 거. 그것도 월 한 2천 얼마 내고. 맞아요, 맞아요. 네. 약간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아. 보시면 되겠고. 아 근데 쿠팡은 이 쓰면서 보니까 진짜 돈 잘 빼가 돼요. 아니 빼간다는 표현을 좀 볼까 했더니 결제가 금방 되더라고요. 뭐 한번 해볼까 했으면 벌써 결제됐습니다. 이게. 아니 그건 눌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아니 어 물건 좋은데? 그러면. 결제됐어? 결제 완료 이렇게 됐어요. 아, 네. 야 얘네는 무슨 결제를 이렇게 쉽게 해놓나 이래 되나? 그럼 그게 좋은 정도. 거 아닌가요? 그만큼 금방 아니, 된다는 거니까. 뭐 간편해서 좋긴 한데 아 뭔가 좀 약간 좀 쎄 그래.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제가 됐어? 결제. 희한하더라고 얘네들이 눈빛만 네. 보고. 하긴 3% 그 강의나 이런 거 진짜 결제 불편하게 돼 있다. 네. 그지? 영부장 강의 진짜 다섯 단계는 넘어서 몇 번씩 해야 되고. 그래도 결제하신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대단하신 분이죠. 네. 예, 네. 네,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월마트도 사실 이제 올해 2월에 월마트 풀필먼트 서비스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월마트도 미국의 아마존에 이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근데 인수 가격이 좀 문제긴 한데 인수 가격은 조금 비쌀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상 매각가 범위가 3에서 5조 원인데 그 PSR이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나타낸 수치인데 이게 2.7에서 3.4배인데 지금 아마존의 5년 평균 PSR이 3.6배예요. 비슷해요 거의. 그러니까 아마존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비슷하다는 건 비쌀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이베이 코리아 인수 가격이 그래서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존재한다. 그래서 아마 인수 후보들과 매각 측의 적정 매각 가격에 대한 괴리가 아마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다음 주 중에 본사 회의 이후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아마 선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 2주 안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좀 이런 시각도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베이콜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롯데, 시각도 롯데, 있는데 롯데설이 좀 있죠. 예? 롯데, 예? 롯데. 예, 롯데. 그죠? 예. 롯데가 좀 적극적이다. 롯데, 아~ 롯데가 이거 외에는 없으니까 지금. 예. 요거라도 안 하면. 도저히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이제. 예, 롯데온이 조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는 아무래도 지금 네이버랑 같이 네이버하고 뭐 같이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롯데가 이제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얘기들은 나오는 내가 볼 때 흥행이 그 흥행이 그렇게 왜냐면 사모펀드 같은 데 확 들어줘야 되거든. 아, MBK 이런 데가. 맞아요. 네? MBK가 질러줘야 되는데 이런 딜을 이제 이런 딜을 이제 해본 네. 저걸로는 약간 예, 그죠? 예, 약간 예, 이제 SK도 그, 안 들어오고 돈 제일 많은 SK도 안 들어오고 SK 텔레콤이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리고 예. 그러니까 주관사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예. 것 같아. 여기도 이제 진짜 전쟁이겠네. 이제 만약에 롯데가 인수하고 나면. 그죠. 롯데도 뭐, 그러니까. 뭐 사이다 배송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사이다 배송. 사이다 배송. 칠성 사이다 롯데 칠성. 어, 그 괜찮네요. 네. 어, 사이다 배송 괜찮네. 괜찮네요. 네? 롯데 사이다 배송 괜찮네. 사이다 김 빠지기 전에. 네. 사이다 배송 많이 쓸 것 같은 나한테 진짜 광고 하나 줘라 롯데. 아 이거 진짜 이거는 여기 네.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분이 계시니까 이건, 증인이 다 네, 있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시원한 배송 사이다 배송 이렇게 하고 아유. 그리고 거기 이제 눈빛 결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눈으로 찡긋하면 결제되고 뭐 이런 거. 자, 하여튼 롯데 저한테 꼭 사용료 내시고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은행 관련해서 토스뱅크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았어요. 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K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제3호 인터넷 은행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은 올해 9월부터 개시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토스뱅크가 이제 기존 은행에서 소외된 그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앞으로 많이 지금 그 대출을 할 거라는 그런 이제 목표를 좀 정한 것 같은데 자본금은 2,500억이고요. 카카오뱅크가 당시에 3,000억으로 설립해서 비슷합니다. 자본금은. 네. 그리고 최대 주주 토스 비바 리퍼블리카가 5,000억 유상증자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중에서 3,000억은 해외 투자자로부터 유치를 했고요. 기업 가치는 7조 원 정도 수준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고. 7조? 네, 7조 원. 와. 예. 네,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업 개시 시점에서는 개인 신용 대출, 보증서 대출, 뭐 수신 체크카드 업무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대출, 전세자금 대출 뭐 이런 것들은 네.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은행하고 카카오뱅크에 무슨 영향을 줄 거냐 이건데 저희 당사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게 전배승 연구원님 자료거든요. 근데 네네. 토스앱 가입자가 2천만 명이고요. 한 달에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1,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가 1,300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KB금융과 지금 비슷하대요. 이 정도 수치면. 지금 그 토스가 이 토스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아마 토스뱅크를 이용하는 분들의 이제 그 타 그러니까 토스뱅크의 타겟팅은 아마 네. KB 금융의 좀 그 모바일 뱅크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좀 고객으로 확보하려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네. 좀 그 예상을 좀 해주셨고 기존 은행권은 당연히 좀 악재일 수 있죠. 왜냐하면 가격 경쟁, 금리 수수료 경쟁이 붙을 수 있어서 악재일 수 있지만 다만 지금 워낙 대출 규제도 심해졌고 그 다음에 수신 금리 수준을 감안하면. 과거 인터넷뱅크 최초 진입 시기에 비해서는 금리가 이미 낮아졌기 때문에 네. 큰 영향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적어줬고 오히려 악재는 인터넷 전문은행 아니냐 토스나 지금 이제 K뱅크 카카오가 이제 삼각체제로 가잖아요. 아, 네. 카카오가 영향받는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약간의 인터넷 전문은행들끼리는 좀 경쟁 심화가 예상된다. 카카오가 거의 뭐 싹쓸이 하던 거지. 네. 그죠? 근데 약간 카카오뱅크가 불편할 수 있는 이슈인 거는 같아요. 이 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아 이상입니까? 네네네. 네. 자 오늘도 그러면 네. 우리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 장정리 쭉 해봤고. 아 근데 제가 아까 좀 그 만도 때문에 좀 불쾌했는데 네. 왜 그러냐면 네. 아니 뭐 기업 활동 할 수 있죠. 네. 네. IR 있잖아 IR. 네. 네. 아, 네. 주주와의 소통. 인베스터 네, 릴레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결정들을 하면서 왜냐면 지금 직전 4-5일 동안 거의 10% 가까이 올랐어요. 네, 7만 원 하던 게 10%까지는 아니지만 6만 6천 원 하던 게 7만 3천 원까지 거의 10% 아, 네, 올랐네. 네. 그런 다음에 폭탄 맞은 거잖아.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의사 결정을 이제 하려면 그 많은 투자 근데 이제 그 예전처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없거나 그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만 네. 있을 때 하고는 다른 네,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IR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좀 친절하게 해줘야지. 그리고 판단할 수. 그래서 아 그런 그 장기 비전이 있어. 아 그러면 내가 지지해줄게. 그죠? 이런 어떤 그 공감대 속에서 뭔가 중요한 결정들을 해주셔야 네. 그 기업의 만도가 물론 B2C는 아니죠. 네, B2B. 소비자 대면 접촉은 없는 기업이지만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업에 대한 투자자 혹은 소비자로서 야 이게 회사가 친절한 회사고 참 좋은 관계를 맺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회사라는 게 스테이크홀더스 그러니까 대주주, 종업원, 그죠? 직원, 또 주주, 소액 주주, 네. 거래처 하물며 사회하고 다 이렇게 쉐어하는 거라고 늘 다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ESG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제가 아침에 좀 네. 그런 거예요. 그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장기 비전, 자율주행이니 뭐 이런 이렇게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고 뭐 그런 거는 뭐 차치하고 네, 네. 성장을 해도 같이 해야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은. 6월 7, 8, 9 월화수 공매도 물량 아, 조금 늘긴 늘었습니다. 네. 특히 월요일에 좀 많았네요. 6월 7일에 제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조사는 못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염승원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되겠죠. 네, 함께해 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원 부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행히 지금은 지수 3개 다 플러스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